이해 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부정 부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수행해야 될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해 충돌이 곧 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는 현행 그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 법안으로서는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적인 어떤 논의들이 성숙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국회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공유하지 못하여 법안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번에 그 일부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장관 후보자인 어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번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급히 입법 예고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현재 어떤 입법 상황에서 이 정도 내용으로 통과시키되 다만 그 좀 추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률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도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포괄성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직무는 입법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라든가 견제 이런 것들이 처분적 성격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로 포괄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제정에 멈추지 말고 국회법 그리고 국회의 규정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